오 기자가 꼭 알아야 되는 기사입니다. 뭐죠? 안전 이별 매뉴얼. 아하. 예. 이들한테 안전하게 하라는 건가요? 예. 사랑이 살인으로 변하는 데이트 폭력. 그 실태를 파헤쳐봤습니다. 대신 문제 심각합니다. 하루 평균 15건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. 사흘에 한 명씩 살해당하는 이 범죄. 바로 데이트 폭력입니다.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은 총 7,692건. 아, 그렇게 많아? 그중 살인 사건은 1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. 어휴. 그래도 내 남자친구가 손찌검까지는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? 그렇다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십니까? 실제로 이별을 통보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5달 동안 무려 2만 건의 문자를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 문자 테러를 받은 여자친구라면 폭력 그 이상이었겠죠. 신체적인 폭력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. 폭언, 감시, 집착 등도 엄연한 데이트 폭력입니다.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트 폭력이 나날이 증가하는 이유를요, 당사자 간의 연애 문제라고 치부하고 방치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. 또 데이트 폭력에 처해 있는 피해자는 일명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다는데요. 그 이유도 가해자들이 폭행 후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홀라당 또 넘어가기 때문인 거죠.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무려 76.5%. 즉 당신의 연인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당신의 착각입니다. 그렇다면 연애 초기에 알 수 있는 데이트 폭력자의 전조 증상 5가지 저 한 기자가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. 유용한 정보인데요. 1번. 온종일 전화와 문자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낸다. 2번. 날마다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데도 기다린다. 집착이네.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. 3번. 만날 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. 4번째. 둘이 있을 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. 이중적이죠. 마지막으로. 싸우다가 외진 길에 나를 버려두고 간 적이 있다. 이런 전조 증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미 데이트 폭력에 노출되었다면 첫째도 둘째도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.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사진으로 기록해두고요. 문자, 메시지 등의 증거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